동훈아, 애들 다 데리고 와. 다 오래요. 마른 거 봐요. 아니, 그것도 어디 갔어? 봐봐, 많이 먹었죠? 아까 많이 먹었으면 뭐 해야 돼?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야, 동훈아, 빨리 와. 응? 동훈이 이제 제일 많이 먹었어. 그치? 아, 운동해야 돼. 이게 트레이너가 운동하기 전에 저런 표정 짓는 거 되게 인간적이다. 트레이너도 저러는구나. 입이 대팔 나잖아. 하기 싫어가지고. 자, 어깨 운동하자, 어깨 운동. 자, 아놀드하고 숄더 프레스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 돌리면서 어깨 근육을 다양하게 자유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숄더 프레스 했을 때하고 이렇게 비트는 동작은 전면하고 후면, 측면, 후면. 그러니까 특히 전면하고 측면을 분리도를 좋게 하는 거야, 분리도를. 해봐. 그리고 보는 포인트가 있어. 그 포인트를 보란 말이야, 앞에. 오케이. 가장 수축점이 있단 말이야. 그 수축, 딱딱한 수축점을 딱 봐봐. 어디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그렇지. 어깨 자극을 느껴. 그렇지. 더, 더, 다섯 개 더. 더 올려. 더 올려. 비틀어서. 10kg씩 들고 있는 거야, 양쪽에? 10kg죠? 아니요, 저게 무게중심의 트레이닝이 아니라 자극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 가벼운 걸로 소근육들을 굉장히 자극 주는 거예요. 완전히 찢어놓는 거죠. 더. 와. 더 올려. 그렇지. 동호 씨 너무 평온한 표정이야. 보통은 못 느껴요? 표정 변화 별로 없어요. 네. 동호 씨 혹시 AI예요? 그건 없죠. 저 봐. 술 먹을 때랑 지금 운동할 때랑 똑같아. 아, 좀 알려줘봐. 사람인지. 늘 한 표정이지? 그 힘줄 때 그래도 인상이 좀 쓰는데. 왜냐면 저 옆에... 웨이트 트레이닝이 워낙 무게 운동을 중심으로 근육을 찢어놓는 거다 보니까 인상을 많이 쓰게 되면 주름이 너무 많이 생겨요. 아니 뭐 그게 통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통제가 돼요. 네. 야, 완전 이제 이쪽으로 타고나신 거다. 네. 몸이.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서 들어야 돼, 여기서. 아. 다시. 자, 거제도 한번 가볼까, 거제도? 서울 토이. 뭐를? 서울 토이메이트부터. 다시. 야, 돌게이트 지나간다, 시작. 돌게이트 지나간다. 그렇지. 야, 지금 돌게이트 지나고 지나간다. 똑바로 들어. 거제도 갈라면 멀었어. 자, 충북 지나, 충북. 충북. 야, 원주 지나서.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자, 이제 강산부터 지나갑니다. 어, 뭐야? 그렇지, 좀 더. 그렇지, 더. 팔꿈치가 더 올라가야지. 아, 팔꿈치를 올려보면 말라지지.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커팅 하는 거 보면. 그렇지,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버텨야지. 네가 이렇게 내리면 승모가 올라오지, 지금. 근데 그게 힘든 게 사실은 그들한테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읽지 막.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웃고 있었던 거야, 지금. 누구나 웃고 있지 않았는데. 오케이, 굿. 자, 정리해. 정리해, 정리.